타워 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1억 원 어치의 수표다발, 결국엔 주인이 웃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면밀한 과정을 거쳐서 주인을 입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결국에는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증거 자료들을 내놔서 통과가 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고요. 자,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이 손톱 안에, 피살자의 손톱 안에 무언가 증거가 있었답니다. 그 증거를 따라가 봤더니 바로 사위가 범인이었다는 얘기. 이 기막힌 이야기도 정리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남희 차장, 네. 이 주인 얘기. 도대체 증거가 뭐가 나온 건지 궁금한데, 일단 그동안에 있었던 일, 어떻게 주인을 찾게 됐는지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그 돈가방이 발견된 지 닷새 만에 바로 사업가, 50대 사업가인 K씨가 주인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50대 사업가 A씨입니다. 예. 지난 토요일이죠. 2일날 바로 그 타워팰리스 청소부인 김모 씨가 쓰레기장에서 1억 원이든 돈가방을 발견을 해서 그 다음날인 일요일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동안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돈가방 주인이. 그런데 이 A씨가 일본에 출장 중이다가 이 소식을 보고 예. 아들이 대신 신고해서 오늘 급거 귀국해서 어제 경찰에 찾아갔고, 오늘 경찰이 빠르게 A씨가 주인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뭔 증거를 낸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 100만 원짜리 수표 100장 복사본, 은행만 4개고 12개 지점에서 발행된 거였잖아요. 예. 수표를 모두 복사본을 갖고 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결정적이었고요. 또그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뭐 잔금 거래 확인서 등등을 해서 5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까지 자신의 돈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서류를 떼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 그냥 경찰이 그냥 대충 맞으면 돌려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정밀하게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언론에 좀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분실물 찾아갈 때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너무나 고액이었던 점 때문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 대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하는 게 정확한데, 이게 혹시 불법적인 자금이거나 또는 어떤 탈세 목적으로 은닉된 재산일지 모른다는 생각하에 어떤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든지 매수자한테 실제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친 건데요. 그런 절차를 다 거쳤는데 실제로 합법적으로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받은 잔금이라고 확인이 예. 돼서 이제 소유자한테 반환하게 됐고요. 실무상으로는 혹시 부실하게 확인해서 돌려줬다가 진짜 주인이 나타났을 그럴 경우 수 경찰이 있죠. 책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확인 절차를 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지금 이제 A씨 거라는 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아직 돈을 안 준다면서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돌려줘야 됩니다. 예. 유실물권도 꼭 5%, 20%를 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갈래상으로 한10% 줘라 이런 어떤 권고적인 부분이기 돈을 때문에요. 찾아준 사람에게 돈을 좀 줘라. 예. 예. 그런데 이제 경찰이 좀 선의로 우리 그 청소부에게 좀 돌려주는 걸 보고 나서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 잃어버렸던 사람도 당연히 줄 의사가 있다고 서로 합치됐기 때문에 아마 보상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 수표는 그대로 반환이 될 겁니다. 예.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보상금을 좀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합의가 보상금은 됐어요? 5%에서 20% 사이인데 경찰이 어느 정도 금액을 그 보상금으로 줬는지는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액수를 얼마나 줬는지까지는 지금 아, 알아내지 그래요? 못했습니다. 보상금은 줬다고 그게 합니다. 궁금한데.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데, 최대 이제 그 2천만 원까지 줄수 있는데 뭐 그거보다 더 줬을 수도 있지요. 예. 어쨌든 지급은 됐다고 하고요. 저희가 더 추가로 취재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른 사건 얘기로 좀 가봐야 될 텐데, 이건 좀 끔찍한 사건이에요. 네. 그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온 건데, 어떤 사건인지, 왜 장모를 살해했는지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인데요. 2013년에 한 남성이 있습니다. 45세의 남성인데, 2013년에 장모에게 김밥 가게를 열겠습니다라면서 5천만 원을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열지는 않았어요. 가짜 수익금을 조금 더 아, 안 드리고 열었어요? 4,900만 원을 더 장모에게 빌립니다. 저 9,900만 원 어디다 썼을까요? 도박 자금으로 모두 탕진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도박이 이제 문제네요. 장모에게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서 장모를 작년 1월에 살해한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도박 자금에 결국엔 다 쓰고 네. 후궁을 계속 당하니까 네. 결국에는 살해를 선택했다. 그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 추궁당할 게 두려워서 살해했다. 이 사람은 계속 범행을 부인을 해왔습니다. 일단 내가 처갓집 갔을 때만 해도 장모님 살아 계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손톱, 예, 손톱. 피해자의 손톱에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돌아가신 이 장모의 돌아가신 장모의 손톱에 이 사위의 청바지 사위가 입었던 청바지에 섬유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역 18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징역 18년? 네. 손종혜 변호사, 이 정도면은 가족을 살해한 건데 어떻습니까? 형량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상식에 비춰봐서는 좀 약한다. 무기징역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을 비춰보면 사실은 그냥 보통인 경우에 양형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그 처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어떤 탄원서들이 제출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그 대포폰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을 버리고 또 통화 기록을 당일 거를 삭제하는 등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유죄로 입증할 만한 정황들이 너무 많아서 은폐 정황들이 많이 있었군요. 예, 받지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이 가 다녀간 이후에 이 장모는 사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외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 침입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로 살해의 어떤 유죄 판단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이남희 차장. 네. 다른 이야기. 아, 이번 거는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자,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여성 속옷이네요. 여성 속옷이요. 네, 오늘 나이 40살의 한 남성,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성이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요. 지금 한 그 세종시에 있는 한 주택에 지금 잠입을 합니다. 열린 주택같이 보이네요. 네, 바로 걸려있는 여성 속옷들만 하나씩 훔쳐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한 이 집에서 계속 우리 속옷이 없어집니다. 예.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이렇게 주시하다가 이 남성이 그래요? 바로 속옷 훔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현장에서 검거를 한 건데요. 저 빨래 건조대에서만 걷어간 것이 아니라 집안까지 들어가서 바로 여성 속옷을 가져가. 아, 그냥 속옷을 사면 되지 왜 저런 속옷을 훔치나요? 일단 한 집에서만요 속옷을 30벌을 훔쳐서 간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하네요.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예. 지금 검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속옷을 훔쳤대요?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지 못했다고 예. 그래서 속옷을 훔치면서 성적 만족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찰한테 이제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같은 집에서만 30차례 절도를 했다고 하니까 그 집에 사는 여성에 대한 어떤 또 나름대로 묘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분이 근데 실제로 범행 당시에 여성 속옷을 입고 있었다면서요? 네, 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이 검거를 했는데 예. 당시에도 여성 속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택에 가봤더니요, 바로 이분 집에 속옷, 여성 속옷이 325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손정혜 변호사, 이런 경우에 그냥 단순 절도죄로 처벌이 되나요? 아니면 뭔가 추가적인 형량이 가중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상습 절도이기 때문에 일반 절도보다는 강하게 처벌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분은 성독착증이라고 해서 정신병적 질환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수사기관에선 치료감호소에 치료감호를 이탁해서 이 어떤 성독착증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절차까지 보호처분까지 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한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간혹 저런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듣곤 하는데 집에서 속옷이 없어질 경우엔 빨리 신고해서 이렇게 범인을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